어떻게 되느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차익을 갖다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다가 주는 유튜버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헬릭 스미스와 별다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상을 갖다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이 딱세 개가 있어요. HLB,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것들의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온코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카나리오 바이옴이 먼저 진행을 한거 아니에요. 메디콕스라는 곳에서 먼저 진행을 했고, 메디콕스가 중앙오션이었을 때이 회사가 온코퀘스트를 미리 지분을 갖다가 매수를 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상장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에드바이오텍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이미 진행을 한 곳이었다.